그런데 어이구 깜짝이야. 아니 집안에 뭐 이렇게 큰 개가 다 있대요. 아하, 아이고 안 봐도 비디오네 비디오야. 요 녀석이 밤마다 곤란케 한다는 문제의 주인공이구만. 얘는 굉장히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요. 아 그럼 누구 때문에? 좀 있으면 올 거예요. 기다려오면 해 떨어지고 늦어지면 항상 저희 집으로 찾아와요. 항상요? 네. 아니 해만 떨어지면 항상 이 집에 찾아온다? 자정이 가까워오자 마치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듯 현관문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가족들. 여기 왔다. 왔어요. 아니 도대체 누가 왔다는 걸까? 가만 있자. 어? 아니 이건 개 아니 강아지 소리? 뭐예요? 열어달라고 문이. 오,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달려 들어오는 개 한 마리. 아, 정말 빨리 문 안 열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정말? 어? 어? 가만 있어봐. 그리고 여기 이 카메라들은 뭐야 지금? 어? 지금 몇 시인데 이 밤에 남의 집에 와 있는 거야 도대체가? 아니 여태껏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이 시간에 들어와서 다짜고짜 목청 높이는 성질하고는? 아, 얘가 밤만 여기 곤란하게 만든 개예요. 저희 게 아니에요. 아니 여기서 키우는 개가 아니에요? 네. 에? 안 돼. 아니 여기서 키우는 개가 이 집 개가 아니라고요? 도대체 넌 뭐니? 그런데 야 앉아 앉아. 오이구 이렇게나 말도 잘 듣고 밥그릇까지 떡하니 있는 걸 보면 누가 봐도 이 집 개 맞는데. 아 사실 저 밥그릇은 제 밥그릇이걸랑요. 밤마다 쳐들어오는 것도 모자라 남의 사료까지 대놓고 축내고 있다. 이대경공의 몸에선 사리가 나올 지경. 밥맛 뚝 떨어진 단추를 위해 주인 아주머니 따로 먹이를 챙기는데 그런데 불청객 아하 또 입질이다. 아나 정말 너 굴러들어온 둘 주제에 너무 안관이냐 너. 그러거나 말거나 이번엔 보란 듯이 단추가 끼는 방석까지 물고 뜯으며 맛보고 즐기고 씹고 아주 그냥 응 지집이다 지집이야. 아이고 아니 꼬마 나가라고. 어? 내가 살 거라고 나가라고. 이제 해탈한 경지에 이른 듯 아휴 단추 거의 자포자기 상태. 이거도 내 거 내 거도 네 거 아니 참 내 거. 저희가 키우는 개인데 완전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식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. 밥도 다 먹고 지 주인처럼 안기고 이러잖아요.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일주일째 밤마다 찾아온 녀석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데다 가족들의 관심까지 온통 쏠리는 통에 이 댁 단추 요즘 사는 게 아니다. 단추가 시무룩해졌어 얘 때문에. 단추가 저거가 기죽어 가지고. 아니 대체 이 황당한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? 공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다리를 다쳐서 데려와서 치료를 해줬더니 그때부터 오고 있어요. 일주일 전 우연히 다친 녀석을 집으로 데려와 그저 빨간 약 조금 발라준 것뿐인데 그날 이후 녀석이 꼭 늦은 밤만 되면 이 댁을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것이다. 다음 날 출근 준비로 분주한 가족들. 그런데 가네 또 저거 봐. 어? 뒤도 안 돌아보고 앞질로 휙 나가버린다. 아침에 되면 이렇게 쌩하고 나가요. 저녁에만 오니까요. 낮에는 어디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같으니라고. 응? 아니 가만 보니 저녁 배불리 먹고 응? 등 따시게 자고 아주 엘리베이터까지 떡하니 타고 지 볼일 끝났다는 듯 재빨리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녀석. 마치 다음 행선지가 있다는 듯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뒤를 한번 쫓아보기로 했다. 그렇게 녀석이 도착한 곳은 인근의 공원. 가자 가자 삐야. 다른 개들한테 관심을 보이며 노는가 싶더니
큰 남자를 향해 반갑게 달려가는 모습.